그래서 호모 켈리는 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래요. 대부분 여기에서가 얘를 힘을 줘서 빨리 내리려고 한다고. 그럼 내 손에서는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스윙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요 곡선 구간을 만나면 가속이 붙으면서 이 끝에 붙어 있는 클럽 헤드의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선 구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곡선을 만났어요. 어때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가요. 근데 이거를 알면 세게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엔드리스 벨트. 자, 클럽 헤드 움직임의 중요한 요새래요. 이 엔드리스 벨트가 얘가 이렇게 계속 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도르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벨트예요. 얘는 계속 무한대로 돈다고 이제 호머 켈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머리, 얘가 다리, 얘가 클럽. 그리고 얘는 뭐냐면 여기가 손이 움직이는 이 벨트예요. 손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손이 여기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 바닥에 있는 플레이 라인을 가리키려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움직임이 손의 움직임, 클럽의 움직임을 잘 제어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클럽 헤드 움직임의 주요한 요소이며 손이 움직임을 결정을 한대요. 직선 부분에서 벨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치면 손이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돈다고 치면 계속. 그럼 직선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려올 때. 그러면 이 벨트의 속도가 직선 구간에서 속도가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근데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손이 요 벨트가 곡선을 만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 스윙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릴리스 구간은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부터 릴리스가 되겠죠. 그럼 손이 이 벨트를 따라서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벨트가 이렇게 있고 요 부분에 벨트가 있어요. 이 손은 양쪽 플리를 붙인 벨트를 따라서 손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얘 손은.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향해서 얘는 직선으로 내려가겠죠. 그때 이 손의 속도는 변하지 않죠. 근데 얘가 이 곡선 구간을 만나면 가속이 붙으면서 이 끝에 붙어 있는 클럽 헤드의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근데 대부분은 미스가 뭐냐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려고 하냐면 얘를 힘을 줘서 빨리 내리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우리가 가속이 클럽 헤드가 빨라져야 되는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손해를 볼까요? 인위적으로 이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직선 구간에서 그 이 도르래 구간이 엄한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릴리스 구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내 손에서는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스윙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스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세게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 세게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만 유지하고 저쪽을 향해서 똑같은 속도로 가도 결국은 여기 밑에 있는 도르르의 구간을 만나면 손이 돌기 때문에 이 끝에 붙어 있던 클럽 헤드의 속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거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한번 나와 보시죠. 자, 저랑 이렇게 손을 잡아보는 거예요. 네, 손을 잡고 일로 갈 거예요. 제가 손이고 프로님이 클럽 헤드예요. 직선 구간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곡선을 만났어요. 어때요? 더 가볍대요. 그러니까 그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정한 데서 내가 이렇게 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손으로 뭔가를 내려올 때 내가 노력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노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를 생각하면 그럼 도르래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파워를 내려면 직선 구간이 길어지면 되겠죠. 얘가 도르래가 이렇게 크면 얘를 더 이렇게 늘려버리면 직선 구간을 늘려주면 도르래가 더 작아지니까 임팩트 순간에 더 큰 가속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려고 뭐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네 이렇게 놓고 얘 풀리는 걸 최대한 지연시켜주면 직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도르래 구간에서 돌게끔만 해주면 내가 불필요한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골프 스윙이 가능하다는 거죠. 손은 항상 여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직선 구간은 속도에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손의 속도가 변화가 없겠죠. 여기서는 결국은 밑에 도르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도르래 크기가 작아지거나 벨트 스피드가 증가하면 손을 인위적으로 내가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클럽 헤드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불필요한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호머 켈리는 또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클럽 페이스 정렬을 위해 손은 클럽을 팔에 부착한 강력한 조정 가능한 클램프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를 하고 이 왼손목은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 그리고 손목 코킹조차도 손목 근육의 작용이 적절하지 않으며 유일한 손목의 기여는 유지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유지가 됐어도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움직임에서 왼손목 코킹이 되든지 아니면 원심력에 의해서도 왼손목 코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노력이 파워라고 믿는 거래요. 대부분 여기에서 가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최대 회전 속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